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비전, 다시 말하면 재단의 불을 끄지 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심령에 이 강력한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불이죠. 인류 역사는 불로부터 출발했어요. 모든 문명도 불로부터, 오늘 하루의 시작도 불입니다. 모든 좋은 것도 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최초의 예배를 봐도 역시 불로 시작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 밑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그 성막을 만들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는 불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 제사는 시내산 밑에 있으니까 BC 1445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통일된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이 제단의 불이 BC 586년 유다의 멸망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때까지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60년 동안 한 번도 이 불이 꺼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불이 860년 만에 꺼졌느냐? 구약의 그 율법 해설집인 유대인의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처음에 이 제단의 불은 송아지를 즉시 태울 수 있을 강력한 불이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시드기야 왕 시대에는 비둘기 정도 태울 정도 약한 불만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불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유다도 동시에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초기에 그 뜨거웠던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갔는데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정치 지도자는 뇌물이, 제사장은 노동의 대가로 싹스를 원합니다. 선지자는 점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망하느냐? 불 꺼지면 망합니다. 우리 심령이 언제 망합니까? 불 꺼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따라합시다.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네. 여섯 절의 짧은 구절 속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끊임없이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불은 어떤 불이 있는가? 첫째, 번제 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금등대의 불이 있어요. 세 번째, 향단의 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의 불이 뭔가? 오늘 구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불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 꺼지면 안 된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잘 하다가 푹 꺼져버려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불 꺼지는 순간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불 꺼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납니다. 불 꺼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불 꺼진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싫으면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그만두는 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날씨 따라 그래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요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 그게 뭡니까? 숨 쉬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제단에 불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단의 불이 뭔가?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말씀이 불이, 오늘 이 말씀을 풀어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세요. 말씀이 뜨거운 교회가 부흥합니다. 뜨거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교회는 구름대같이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 꺼진 교회 가보세요. 예, 졸려요. 예. 어떤 목사님 하도 졸고 있으니까 아마 좀 감정이 상하죠. 상해서 눈 떠요 눈 떠 하니까 밑에서 그러더래요. 네가 깨워 그러더래요.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강물같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하게 적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제단의 불을 안 꺼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본문 12절에 그 정답이 있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나무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무가 들어가야 불이 붙지요. 이 나무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봉사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절대 불이 꺼지지 않아. 믿습니까? 그런데 돌멩이 불 붙습니까? 돌멩이에 불 붙어요? 안 붙어요? 진짜? 그러면 돌 같은 마음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지요. 예? 여러분 교회 그냥 와서 주일 예배 척 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교회 관계없어. 그리고 열심히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 척 나와. 교회 아무 일 없어. 아무런 봉사 없어. 불 안 붙을까? 안 붙을까? 불 안 붙어요. 여러분 10년 가도 도루묵이요. 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 눈물로도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서 이 몸 드립니다 하고 봉사 헌신할 때에 불 붙게 되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하거나 어딘가 봉사를 하고 무언가 하나로도 섬길 때에 심령의 불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무는 여러분들이 받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은 계속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 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따라합시다.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재물을 태우면 뭐가 나옵니까? 재가 나오지요. 그러면 그 재는 부사합을 가지고 그 재를 끄집어내어서 정결한 곳에 갖다 버리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예? 아무데나 버리면 재 날려요. 이 재가 뭡니까? 원망, 불평, 자랑, 교만, 흉보고 이 소리, 저 소리 있는 거 없는 거 막 날라달려 이거 안 버리면.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뜨겁게 뜨겁게 막 불 붙여서 번제 제사 드려도요 죄는 날르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죄를 정한 곳에 버려야 됩니다.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고집사 귀에다가 버리면은 여러분 고자질해. 오집사에게 갖다 넣으면 오해해. 이 집사한테 넣으면 이간질해. 한 집사는 한숨만 쉬어. 주집사 혼자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더래요. 여러분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네, 당신한테만 말하니까 절대 누구한테 말하지 마. 그 소리까지 얘기합니다. 누굴 믿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인데. 여러분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의 48대 경무왕의 어관을 제작하는 장인이 있었어요. 관모를 만들어서 임금님께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임금님 귀가 이상한 거야. 당나귀 귀처럼 이상해요. 그런데 이 왕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못하고 하다가 속병이 들었어.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한마디 하고 죽자 해가지고 바람 부는 어느 날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말을 했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야야야야야야. 그게 온 동네에 퍼지고 경문왕 귀에까지 들려졌어요. 그래서 경문왕이 화가 나서 그 대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리고 산수유를 심으라. 그래가지고 대나무를 베고 산수유를 심었는데 이것이 말은 못하지만 남자에게 좋은 것이라네.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그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어떤 소리 들으면 이 사람 저 사람 귀에 쏟지 말고 정한 곳에 쏟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예, 믿습니까? 그 정한 곳이 어딥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따라합시다.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 제단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공급해야 됩니다. 재를 정한 곳에 버리시기를 바라고 절대 나무 깃대기에 넣지 마세요. 절대 재 날려요. 둘째, 꺼지지 말아야 할 불이 뭐냐? 금등대의 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방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네, 여기에 보면 이 성소 안에 금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의 불은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 근데 이 등대의 불이 뭔가 스가랴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니라.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이 등대의 불 없이는 어두워서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불로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그들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교회의 탄생이다. 불이 제자들 위에 있으면서 오순절을 역사한 그것이 교회의 탄생이,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의 탄생의 출발이 불로 시작되었다면은 신약교회도 불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우리 교회 뜨거운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왜? 이 불 꺼지면 교회 생명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자기의 전도하는데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심히 떨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봐 심히 떨었어요. 그런데 네? 바울만 떠는 게 아니라 우리도 떨지요. 우리도 다 떨잖아. 왜? 네? 사업 안 될까 봐, 애들 학교에 진학 못 할까 봐, 그죠? 네? 승진 못 할까 봐. 우리가 떠는 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떠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봐 자기 사역에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주여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귀 특별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역발산 기계세의 능력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눈알 빠지고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불이 있어야 돼요. 예.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은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이 성령의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가는 길에 환히 열려지게 되고, 예? 믿습니까? 이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의 불이에요. 이 분향단의 불이 뭐냐? 출애굽기 30장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향단의 불도 절대로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향단의 불이 뭔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 분향단의 이 향불이 뭐냐?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분향하며 나아가듯이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성소의 향단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는 거 있죠? 중요합니다. 불 꺼트리면 안 돼요. 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멈추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주신 이 교회를 비워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주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기도소리, 이 간구하는 기도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던 기도의 함성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의 불결 타올라서 여러분 살고 내 살고 이 교회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네.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네. 미국의 바피얼스라는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그만 조금 일탈을 했어요. 그래서 먼 곳에 가서 그만 교인이 없는 데 가서 담배도 피우고 한 잔 먹고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 안면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점점 오는데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이러는데 이 집사님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방향을 돌려서 도망을 가는 거야. 집사님 나 좀 가만히 있어봐. 집사님 좀 기다려봐. 그런데 이 집사님 막 도망을 가는 거야. 이 목사님 생각에 아 끝났구나. 내 목회는 여기에서 끝났구나. 저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에게 고자질하고 나는 끝났구나. 그래 나도 잘못됐지만 너도 잘못됐지 않았냐. 한마디 하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날 설교를 하는데 회개하라고 막 얼마나 강하게 이 세상에 인간이 깨끗할 수 없어. 당신들이 나를 보고 죄인이라 하지만 내가 보니까 당신들도 죄인이야. 회개해. 그렇게 착하게 겸손하게 조용하게 설교하던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불을 토하면서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제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그냥 있는 대로 했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줄을 서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까짓거 한 주간이나 한 달이나 할 것 하고 가야지 하고 또 설쳤대. 회개하라고. 나부터 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회개하라고. 그렇게 설교했더니 그 다음 주에도 또 장로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이상한 거야. 그 목사님이 가만히 이제 이 교회를 둘러보니까 저녁에 갔더니 세상에 자기의 그 비밀을 아는 집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모아가지고서 기도팀이 만들어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기도하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었어.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된지 몰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한국이 전쟁 이후에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어두움 속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선교사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로 나왔어요. 이 피얼스 목사.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특별히 그 부흥사로 유명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시기 전에 남대문에서 미 그 대사관 그 주변의 그 공터에서 천막을 쳐놓고 막사를 쳐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항상 이 피얼스 목사님은 그 자기 강단 밑에를 가려놓고 거기에다가 12제자, 24제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팀을 꼭 거기에 넣어가 설교를 하다가 은혜가 안 된다 하면 세게 기도하라고 그럼 밑에서 또 쫙 기도하면 또 외치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다가 이 민족 이대로 안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하고 합해서 만든 재단이 선명회라는 재단이고 이 선명회가 지금 발전해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 수억의 그 문명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호하는 그런 위대한 단체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살립니다. 주의동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우리 살려보십시다. 믿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재단의 불이 지금 재단이 어디 갔느냐 이거지. 여러분 이 재단이 어디 갔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불이 붙어야 돼. 아니요,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 뜨겁게 붙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찬송을 해도 할 수 없어갖고 주 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불길 같은 성실이요 강구하는 우리에게 찬양을 해도 좀 뜨겁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 천장 뚜껑 날아갔으면 좋겠어. 예?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함성에 이 뚜껑 날아갔으면은 예? 하나님이 덮어주실 거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예?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길면 얼마나 길겠어요? 남은 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생에 영원히 남는 것은 주를 위한 헌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개혁가 휘필드는 말하기를 예?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세요. 예? 심령이 뜨거워야 역사가 일어나지. 예?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순간에 받아요. 10년 동안 나와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뭐 몇 년 해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마음 열어서 그 불을 받아들이면 점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